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 20분 첫 라디오 연설을 갖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상호 간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5개국이 은행 간 지급 자금 거래를 보증해 금융위기의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선진 7개국과 G20 회담이 잇따라 열렸지만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금융위기 대응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일본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금융장관과 8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기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은행의 민영화 일정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당초 올 하반기 매각키로 한 우리 금융지분 매각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 5%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부터 안정세로 돌아서 12월에는 4%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은행권이 달러뿐 아니라 원화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권시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7%대로 올리는 등 시중 자금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흥시장에 투자해 4억 5천만 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액의 23%를 날려버린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악의 한 주를 마친 가운데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각국의 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바로 이번 주가 이번 금융위기를 과연 원만하게 해결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끌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빠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8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8,451.19로 8,5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벌써 한 30% 이상 하락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장 막판 무렵 낙폭을 줄인 것은 그나마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되면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을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 센터 남은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흔히들 표현하는 그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게 바로 요즘을 두고 일컫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신없지요? 네. 예. 자, 지난주 금요일 먼저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지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면은 그 우리도 정신없지만 그 미국 쪽에서는 더 정신이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습니다. 장 중에 이 1000포인트 등락을 하는 그런 급등장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일단 다우 지수와 그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는 지금 8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있었던 이런 그, 마지막 장에 반등하면서 마감한 것은 G7 그리고 G20 재무회담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각국 대표 그 재무정상들은 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장세는 매수와 매도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베어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지금 미국의 그 지난주 한 주의 증시 상황은 75년 만에 최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사상의 거의 그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장후반 반등세를 두고 이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보였다는 측과 아직도 멀었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묻는다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답변을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자, 아직 위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건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과연 가장 중요한 질문이 과연 마지막이 언제, 지금 언제냐, 지금 바닥이 언제냐, 이렇게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또 다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분들, 그린스펜 같은 분들은 네. 내년 초에 미국 증시가
그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 유럽의 리보 금리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아직 정점에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물 경제로 어떻게 얼마 갈 것인가. 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제조업 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그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정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주 주말에 G7하고 G20가 전사적 금융위기를 돌파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체적 합의들, 구체적 내용들이 지금 나와야 되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그 구체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미국 정부에서 부실 채권 주식을 부실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 회사들을 직접 매입해서 국유화시킨다는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는 지금 고강도 금융시장 안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럽에서도 네. 어젯밤에 나왔습니다만은 상호 자금 거래를 하겠다, 유동성을 서로 교환하겠다, 막 교환하면서까지 이 급한 불부터 끄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또 조금 긍정적인 뉴스는 뭐냐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주요 선진국들 간 어떤 그 국제 공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총론에 대해서는 물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강론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고요. 자, 이 미국발 금융 위기에 이 달러 가뭄까지 온갖 악재들이 겹쳐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 이제 유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어떤 일단은 뭐 무역 수지 자체가 좀 그 불균형이 좀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그 네.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금 수출 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경고를 해서 이제 달러가 다시 풀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은 또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동전의 양면이 지금 동시에 우리 경제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는 일단 잡힐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 기업 대표들은 지난 주말이라든지 이런 지난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산과 제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자본주의 기본 경제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 쪽에서는 그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정도로 정말 하룻밤을 지내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감정과 루머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월요일 첫날인데요. 네. 지난주 마지막 장이 그 1000포인트를 반등하면서 거의 900포인트 이상을 반등하면서 이 마감한 것은 상당히 그 기대가 되는 쪽이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뭐 나올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투자 심리를 지금 미국 쪽에서는 미국 정부 쪽에서 부시 행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자.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돼야 된다. 이건 지금 펀드멘탈하고 그 가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된다 해서 모든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과연 그동안 이어졌던 그 증시의 폭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주요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AMD라든가 뭐 펩시콜라, 코카콜라 등등의 어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증시가 상당 부분 좋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 센터 남은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전략과 또 그에 따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동양종금증권 홍대 지점에 김용재 차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최근 뉴욕 증시의 폭락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증시는 그런대로 맷집이 참 좋아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 우리 코스피 지수 또한 이제 만만치 않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실물 경제로 옮겨붙는 듯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참 큰일이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지난주 우리 금요일 우리 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예, 전일 장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1241.4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 53.42포인트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50.2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 -19.56포인트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말씀해 드리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 기관이 912억의 순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4,036억의 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이 2,912억의 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움직임은 이제 어떤 글로벌 증시의 그런 하락세하고 함께 궤를 같이 한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 게 그 뭐 아예 그 100%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장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유럽과 미국 특히 아시아 증시까지 그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전일 저번 주에 우리 금요일장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유럽과 미국 증시의 폭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장중에 100포인트가 넘는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특히 그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상에 그 같이 동시간대에 열렸던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좀 그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는 장중에 환율이 또 100원 넘게 그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은 좀 급락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하락을 좀 지수가 하락을 방어하는 거에 저 환율이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증시가 물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주요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은 특히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그 폭락세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진 그 여파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염려가 되지요. 예, 아무래도 전주 금요일 마지막 그 일 거래에서도 미 증시와 유럽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거기다가 그 GM, 그 제네럴 모터스의 지금 파산 얘기가 지금 또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더욱이 골드만삭스의 신용등급 하향도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갭 변동성 장세가 좀 더 지속적으로 그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환율입니다. 그 전주 금요일에도 결국은 급락하는 장세 속에서 환율의 그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이 좀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 즉 원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장세를 좀 전망하실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은 안정을 찾기에는 조금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좀 지켜보는 자세, 조금 더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가급적이면 아직까지 몸을 좀 담그지 말아라.
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물이 그냥 지나치게 차가울 때 괜히 들어가지고 그 떨면서 감기 걸릴 필요 있겠습니까? 좀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천천히 발가락부터 담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전주 금요일 미 증시 변동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GM의 파산 가능성이라든가 골드만삭스의 어떤 신용 등급 하향, 거기다가 그 대형 보험사죠. 매트라이프 같은 데 파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을 세우는 데는 좀 더 보수적이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그래도 주식을 해야 되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3, 4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주식은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거를 떠나서 하실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와중에도 계속 주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체도 그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3,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실적과 특히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환율에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물론 실적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현금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현금 비중 전체 자체를 한 50% 이상 좀 유지해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즉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미국 역사상에 큰 그 경제 금융위기가 한 14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매번 지옥 같았었지만 그냥 14번째 위기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뭐 지금이 가장 그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만 경제라는 게 길게 또 놓고 볼 때는 이게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회복이 될 것을 전제로 한 그런 투자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예, 오늘 어떤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환율 관련 그리고 실적 관련 두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다섯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LG 데이콤, 그 다음에 동양제철화학, 그 다음에 기아차,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전자, 이렇게 다섯 개의 종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LG 데이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인터넷 전화 이동번호 그 제도의 번호 이동제도의 수혜주일 테고, 동양제철화학은 태양광과 자산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아차는 환율 수혜주,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요즘 들어서 이제 상당히 그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인 듯 싶은데요. 자, SDI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SDI는 지금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이번 3, 4분기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 두 자릿수 증가가 아니라 한 자릿수인 7.9%라 그다지 별로 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부분이죠. 영업이익 부분에서 사실은 그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측에서 예상한 수치는 426억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 예정인 게 20% 이상 상회한 518억 정도로 조금 그 더 증가해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 4년, 5년 동안에 아주 뼈를 깎고 진짜 그 피를 토해내는 구조조정을 그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한 1,300원대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환율로서의 좀 또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좀 만성 적자 부분이었던 그 PDP 부분이나 전지 부분, 특히 전지 부분은 지금 그 이익률이 지금 증가해서 한 17%대에 그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PDP 부분에서도 흑자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영업 적자를 큰 폭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좀 매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 SDI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삼성 SDI가 과거에는 이제 삼성 전관이라는 그런 회사였었죠. 그 삼성그룹에서 그 브라운관 TV 시절에 삼성코닝이 그 브라운관의 재료가 된 유리 부분을 만들어주고 삼성전기가 그 부품을 만들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브라운관 모듈을 생산해주는 게 삼성 전관이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그 PDP를 생산을 하면서 그 삼성전자의 LCD하고 사내 경쟁을 벌였습니다만 LCD가 좀 대세로 굳어지면서 PDP 부분이 상당히 밀리면서 상당 부분 이제 삼성 SDI가 좀 힘들어 어떤 부분이 이제 PDP 부분을 이번에 뭐 사업 분사하면서 삼성전자하고 공동 통합 경영을 하면서 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어떤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높고 보면은 앞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전자를 한번 들어보죠. 예, LG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그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실적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3, 4분기 실적이 그 대부분 부진하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그 전분기 대비를 해보면 전분기에 사실은 한 8,600억 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번 3, 4분기에는 5,500억 정도로 상당히 급감한 모습의 추정을 지금 추정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다른 그 어떤 그 전기 업체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은 또 핸드폰 부분이에요. 핸드폰 네. 부분이 그 두 자리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또 안 좋은 점은 또 뭐냐면 가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그 부진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율과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 제한이 걸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요즘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시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LG전자가 선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LG전자를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하고 손절가 목표가는 얼마를 잡을까요? 예, 일단은 LG전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역배열에 있던 그 주가가 현재 21선 위와 60일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21선을 기준으로 10만 4천 원의 매수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그 위에 직전 고점과 121선이 맞닿는 자리가 한 12만 원 정도의 그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원대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사실은 그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그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하회할 시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한 9만 원대의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만 원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10만 4천 원, 10만 원대 초반을 제시를 하셨고요. 제가 깜빡이었는데 삼성 SDI에 관해서도 매수가는 7만 7천 원을 제시를 하셨고요. 목표가는 만 원 높은 8만 7천 원, 그리고 7만 원대가 깨질지도 모르는 7만 6백 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줬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대 지점에 계시는 김용재 차장님 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이 개장되려면 약 1분 30여초가 남았는데요. 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거래소 쪽에 동시효과 상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네. 자, 지금 화면이,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혼조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소폭 보이는 그런 장세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장 출발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가 굉장히 그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보합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라든가, 현대중공업, LG전자, 신한지주 등등, 소폭의 보합에서 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도 과연 출발 상황이 어떨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화면에 코스닥 쪽이 나오고 있는데요. NHN이 1.44%의 강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용이 약 9% 가까운 상승세, 셀티온 5%, 그리고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콩이팜 등등 약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출발 상황이 좀 산뜻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폭락세가 약간 진정되는 한숨을 돌리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시초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세 내지는 많게는 약 5%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던 것들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접근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동양제철화학, 하나금융지주 등등이 약 5%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니까요. 대교만이 약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일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코스닥 보니까요. 역시 나쁘지 않군요. 자, 지금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등등이 나란히 5%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가서 보니까요. 지금 약 이건창호가 6%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킴도 4% 가까운 상승세.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 종목들을 중심으로 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출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지나서 시초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32.44포인트가 상승을 한 1273.91포인트로 지금 약 2.7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2.48%가 상승한 359포인트, 360포인트를 넘어설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을 연결하겠습니다.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주식시장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3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2.9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8.1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등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뭐 거의 전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률을 보면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증권, 의료 정밀 쪽에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고요. 운수 창구라든지 화학 그리고 금융업, 은행 쪽도 상승을 역시 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오늘 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오늘 증시가 장 출발 상황이 오늘 좋거든요. 많은 예. 투자자들이 오늘 정도 한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전 주말 그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미 증시가 8일째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일단 그 주말 열린 그 G8 그 재무회담이나 G20 그 확대 재무회담의 결과에 그 미국의 은행 지분 그 직접 매입 기대에 막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따라서 일단 그 투매 악순환은 다소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글로벌 공조 확대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좀 확인하자는 관점이 우세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일단 반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일단 그 각국들의 그 재무회담에서 원칙적인 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공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미 단기 금융시장이 뭐 리보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높고 또 하나 그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또한 여전히 그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관망에 가죠. 그러니까 시장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이번 주 들어서면서 그 JP 머건이라든지 웰스파고 등 그 금융주 중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여전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에 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요. 또한 그 단기 그 유동성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적 컨센서스가 개선이 되고 있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죠.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그 통신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밍의 점검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일단은 증시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특히 그 환율 수혜 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을 바라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선진 7개국인 G7과 한국, 중국, 인도 등 13개 주요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G20는 지난 11일 경제장관 회의를 갖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모든 경제적,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는 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북핵 6자 회담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이 크라이슬러와 합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포드는 생산 감축과 공장 폐쇄 같은 고강도 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산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대격변기를 맞은 형국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들이 손절매를 자제하기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투자가에게도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 단위로 기관 투자가의 손절매 등 동향을 살피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60일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밀수입이나 관세 포탈을 통해 자금을 지급하거나 무역을 가장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13개월 만에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8.89달러 하락한 7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단기 차입금이 6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8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6월 말 현재 단기 차입금 규모는 6,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급증했습니다. 올해 안에 애플의 3세대 아이폰을 한국에서 이용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F는 애플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환율 급등과 위피 탑재 문제 때문에 아이폰 도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챙겨봐야 될 주요 경제 이슈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호 편집위원과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주식시장과 환율 등등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들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자, 세계 각국이 이제 워싱턴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번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대책들이 나오면서 오늘 초반 상황도 오늘 상당히 좋거든요. 네. 이러한 좋은 그 호조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5천원 만에 그 네. 산뜻한 출발을 했죠. 네.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주말에 악재가 모여서 특히 미국발 악재가 모여서 우리 시장을 지느르는 양상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부 오름세와 환율은 내려가고 주식은 오르는
그런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첫째는 글로벌 금융 공조가 제대로 약벌을 먹힐 것이다 하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가 아직까지는 그 확고한 재료로서 작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유럽이 그렇고 또 신흥 국가들이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예금 인출 사태를 겪기 때문에 각종 지역거래 정부가 보증하는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자 하는 게 유럽의 입장입니다. 네. 또 유럽의 유로존 국가들은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은행 위기가 부각되면서 상업은행들에게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난 주말에 부시 대통령은 그 G20개국, 그러니까 신흥국가들끼리 다 모인 이런 재무장관회의에 예고 없이 참석해서 손실 분담을 각국이 나눌 것을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각국에 좀 반발을 많이 샀는데요. 예. 그 마치 걸프전의 전쟁 비용을 각국이 내라 그러니까요. 하는 맥락과 같은 거였죠. 그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자 책임이다. 네. 자기 판단이고 이런 것을 하물며 개인 투자자 그러는데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각국이 많이 반발했었죠. 또 신흥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통화수합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각국이 외환을 빌려줄 수 있고 이런 제도를 왜 선진국들만 하느냐 그걸 확대하자 서로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이런 입장들이 공조하기로 한 원칙은 합의했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액션 플랜은 아직 나오질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뒤 며칠 더 남은 IMF와 IBRD의 연차 총회에서 각국이 무슨 합의안이라도 좀 더 나온다면 오늘 같은 상승세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금석이 아시아 증시가 오늘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렸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마침 일본 증시가 체육의 날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럼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투자들이 기쁜 뉴스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기쁜 뉴스가 현재 38.99포인트 상승한 그런 장세로 화답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세계 각국이 공조를 하겠다라는 총론에는 물론 합의를 했습니다만 각국이 처한 또 상황이 다르니만큼 그 각론에 있어서까지도 얼마나 손발이 잘 차창 맞아 떨어져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고요. 자, 물론 주식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화두라고 하면 어떤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환율이 자꾸 변동성이 커지고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게 될 것이고 예. 이것이 어떤 주식시장의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투자자의 우려를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 주말의 환율 움직임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 주말 이틀 동안의 환율 급등락폭이 약 350원에 이르렀는데요. 이걸 만약에 주가 지수로 환산한다면 거의 똑같이 환율과 주가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35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장 시장이 중단됐을 때 몇 번 중단됐을 상황입니다. 그만큼 환율 시장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탔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환율도 출발이 매우 좋습니다. 시초가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1277원에 형성이 돼서요. 네. 지난 주말보다 약 30원 아래에 떨어져서 출발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12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환율까지 급속도로 안정된다면 주식시장의 상승폭도 더 탄력받아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금융회의에서 어떤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온다면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제공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또 어떤 한중일 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또 대책을 함께 공유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 800억 불 정도 어떤 펀드를 공동 조성한다는데 한중일 3국 간의 어떤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워싱턴 모임에서 어떤 큰 진전과 확정된 어떤 대책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800억 펀드에 달하는 공동 펀드 조성은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인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 한중일 금융협력 얘기는 사실 요번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미 외환위기 당시 또 직후부터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논의가 됐던 게 여태까지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견이 크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800억 달러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5월 달인데 그때 원칙적인 합의는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도출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도 여기에 이렇게 달고 하진 않습니다. 네. 예전에 외환위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1997년 9월 달에 일본이 홍콩에서 열린, 요번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와 똑같은 성격의 회의입니다. 그게 11년 전에 홍콩에서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이 AMF, 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들자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그 각국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 각국도 아시아 각국, 우리나라도 반대했습니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이다. 우리는 반대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면 IMF가 주도권을 잃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해서 성사가 안 되다가 한중일 세뇌라가 점점 외환보유액이 많아지고 또 국제적인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다시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각 나라 간에 특히 일본과 중국은 우리처럼 사정이 다급하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11월 말경에 한중일 세나라 실무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열자 하는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기대 견적이 힘들지만 의외로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일본이나 중국이 각 3개국의 환율 안정에 공동 보조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랑 수출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환율이 높아지면은 일본이나 중국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일본 가전업계 같은 데서는 원화 환율이 높아서 우리 수출이 안 돼서 죽겠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에 제발 한국하고 협의 좀 해다오 하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땐 의외로 한중일 금융협력이 탄력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환율 그 위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는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만수 장관도 역시 오늘 13일부터는 이제 환율 시장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재들이 상당히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도 보였는데요. 그 말대로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강만수 장관이 지난 그 출국하기 직전에 11일 날 이런 말씀하셨죠. 환율은 적정 환율은 1,200원, 1,002원 선이고요. 예, 1,002원. 그리고 13일부터는 환율이 반드시 떨어진다. 네.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강만수 장관께서 예. 환율이 안정될 거다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시장은 예. 반대로 갔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내심 걱정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 중에는 지금 실탄을 쏘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비금융적인 대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을 과도하게 송금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세청에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고요. 네. 그리고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대책을 쓰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만약에 외화를 빌린 은행들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갚아주겠다. 이런 대책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연말까지 돌아올 은행들의 외화 단기 차입금이 약 한 200억 달러가 넘는데 특히 11월 중에 96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불안 요인이었는데 네.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됩니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 안심이 되면서도 만약에 은행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달러를 빌려간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빌려준 달러를 빌려준 은행들이 부실화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 네. 그건 공적 자금 투입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된다면 미국이 은행에 국유화를 했듯이 우리도 그런 수순을 받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이 강만수 장관의 어떤 그 적정 그 환율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1,002원선이 적정선이다라고 한 것을 인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예. 시장에서는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말이 어떤 신뢰를 부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 지금 어떤 그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한 2,397억 불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그 환율 방어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 그 6월 말 이후로 이렇게 보면 한 180억 불 정도가 이게 줄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요. 물론 10월 달에 좀 날짜가 지나갔으니까 더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만 강만수 장관께서는 26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한 180억 불이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이 썼다는 예. 건데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줄어드는 이 추세 자체가 사실 좀 염려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전 세계 환율을 보유 10개국 탑 네. 10개국 안에서 올 들어서 환율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네.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하지만 정부로서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일 뿐이지 실제로 정부가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만약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안 했다면 네. 환율은 그 상당히 많이 치솟았고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시점을 언제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언제 쓸 것이냐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다면은 결과가 좋다면은 얼마든지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가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그 과거에 우리 그 인류가 어떤 경제 상황을 이렇게 딜링해 나가면서 어떤 겪었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고 또 어떤 사이클로 이렇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든 때일수록 과거를 좀 돌아보기 위한 그런 역사서에 대해서 좀 책을 읽어보고 그런 노력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자, 권영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위기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이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예. 대공황이 깊어진 원인과 탈출한 원인이 똑같습니다. 깊어진 원인은 주식 폭락이 원인이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세계 경제에 관세가 높아져서 네. 세계 경제 물동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 1930년에 전 세계 무역액이 360억 달러였는데요.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이것들은 서로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런 생존 게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탈출하게 된 것도 2차 대전이라는 그 과격한 방식을 2차 대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이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연합국들이 협조 체제가 됐고 그 네. 전후에도 브레튼주 체제라는 국제적인 공조 체제가 있기 때문에 불황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죠. 네. 이번이 공황이냐 아니냐, 대공황까지 가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의구심이 있는데 저는 국제 공조가 이만큼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공부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해 주신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슈 전망대 권홍호 편집위원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군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 7시 30분에 그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 첫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이 국내 금융위기로 인한 그 기업들 어떤 흑자 도산 발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의지도 내비쳤고요. 과거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 결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다들 그런 질곡의 시간들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극복해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아마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
내가 할 본분을 다 열심히 하면서 이겨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겨내지더라고요. 그런 지혜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센 정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